뭐라고? 이 기삭시장 가면 먹어봐야 되는 메뉴 투탑 중에 한 개 갖고 왔지. 그게 뭔데? 이 원탑은 제육쌈밥이고 투탑은 듣고 오늘 제품 뭐냐고? 전 차별성이라는 게 없어. 뚝배기 불고기야. 어디서 샀어? 이 쿠켓. 쿠켓? 지난번에 이상한 떡 만든 데 아니야? 이 그리고 맞아, 떡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. 아, 듣고 얼마야? 지금 과디꾸지로는 400g 4,500원. 특징이 뭐야? 이 달짝지 근하고 소고기 뻘살에 당면 표고까지 들었대야. 오늘 설명 깔끔하게 좋네. 이 내가 요즘 간단하게 말하려고. 아, 됐고 넌 이래서 안 돼. 어떻게 먹어? 들떴네. 이 요렇게 다 녹을 때까지 냉장에 넣고 냄비에 넣고 다 익을 때까지 끓여서 먹으면 된대야. 근데 뚝배기 해야 맞는 거 아니야? 에이,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업장 가서 사 먹지. 인정, 먹어봐. 오늘 후회. 맛은 어때? 달짝지근한 뚝불 맛이요. 건더기는 많아? 고기는 냉간에 들었는데 당면 한 젓가락에 표고버섯 한 개 들었다. 단맛은 과하지 않아? 들쩍지근해지. 뚝불은 달아야 맛이요. 밥 말아 먹으면 잘 어울려? 즉석밥 한 개 말하는 게 딱이요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고기도 좀 질기고 맛도 좀 아쉽고 4,500원에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보다.